나오셨습니까? 형님! 다들 모였구만.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 그래서 이 창 있는 모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형님, 제가 손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우리 조직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 네, 형님. 유상무 상무의 군대 시절이 생각나는구만. 그때 무슨 부대였더라? 상무부대였습니다. 상무부대 유상무 상무 상병이었지. 네, 형님. 그때 상을 받고 포상휴가를 나왔어. 그 상 이름이 상무부대 유상무 상무 상병상이었지. 그때 힘찬 목소리로 나한테 신고한 게 생각이 나는구만. 상무부대 유상무 상무 상병은 유상무 상무 상병상을 받고 휴가 나왔습니다. 이상무. 우리 조직 중에 가장 빠른 쌍둥이. 네, 형님. 불렀습니다, 형님. 정말 빠른 쌍둥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요새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형님. 신남다, 형님. 그럼 우리 다 같이. 난 이제 지쳤어요. 기다림에. 땡벌. 뭐 하는 거야? 지쳤어요. 듣고 하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난 이제 지쳤어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음을 맞추라. 니들이 노래 내가 코러스 할 테니까. 난 이제 지쳤어요. 네. 이거 왠지 씁쓸하고만. 그나저나 그 전갈파 녀석들이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고. 누가 가서 기선을 제압할래? 와, 역시 잔인한 뭉치야. 그만하면 됐다 뭉치야. 뭉치야! 네? 너 혹시 방구 꼈니? 네. 박자를 놓쳤어요. 아주 더러운 아이야. 형님, 형님 요즘 저희 식솔들 돌보시느라 면도할 시간도 없나 봅니다. 제가 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염이 벌써 그렇게 자랐나? 네, 형님. 일단 면도 크림을 좀 바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이 자식아! 이런 그따시로 쳐다보면 어떻게, 임마! 뭐, 우리 구역에 그러지 말고 다 덮어버리란 말이야, 그냥! 알겠어? 한쪽 눈이 안 보여. 얼굴에 솜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역시 유상무 상무밖에 없구만, 그래. 네, 형님. 그래. 형님. 어? 제가 형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첨단 방탄조끼를 준비했습니다. 최첨단 방탄조끼라. 네, 형님. 그나저나 눈이 안 보여. 그래. 제가 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최첨단 방탄조끼를 준비했습니다. 방탄조끼라. 네, 형님. 그래, 요새 조직들은 총을 갖고 다녀. 고맙네, 그래. 그 어떤 충격도 흡사는 최첨단 방탄조끼입니다. 아, 이게 정말 최첨단인가? 네, 형님. 입어보시죠. 그래. 그래.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됐네, 시험. 줘봐. 자, 모든 충격을 흡수합니다. 흡수한다고, 이게? 받으시죠. 그래. 어떠십니까? 이 뽁뽁이가 터져야 되는데 내 살이 터지는 기분이야. 살이 실패야!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타. 음료수라도. 여기 있습니다, 형님. 콜라입니다, 형님. 그래. 형님. 응? 저희 조직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쌍둥이 니들이 먼저 형님? 그냥 쳐 드십시오, 형님. 누가 먼저 마셔볼래, 이거를. 역시 뭉치밖에 없구만, 그래. 뭉치 왜 그래? 왜 그래? 목이 따가워요. 정말 더러운 아이야. 형님! 형님! 아니, 이거는 우리 막둥이. 막둥이 병철이 목소리 아니냐. 저 왜 버리셨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정말 위험한 놈이야. 네 말 한마디에 우리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 제가 왜요? 전 그만 얘기해. 네가 얘기하면 우린 다 편집이야.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 충성을 다했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빵 사다 드리려고 신길역 사거리에 있는 파리바게. 아! 그만 얘기해. 그리고 형님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라고 목동에 있는 상설 매장 아디다. 아! 그만해 이 자식아. 우리 다 편집시킬 사람이야. 형님 덤비십시오. 이건 무슨 권법이야? 피로야 가라 우루. 아!